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창원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권 주자들이 총출동해 김 지사와 청와대를 규탄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단체장과 지지자 등 천여 명이 참여해 김 지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원 기자입니다. 경남 도청 앞에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원 등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등 당권 주자 3명은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맹공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주당과 현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수하여 광명 철자 진짜 몸통 누구이냐? 이 판결만 가지고 만족할 거냐? 아니죠. 아니죠. 김경수와 문재인이 공범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일곤 양산시장을 비롯해 당원과 경남 도민운동본부 등 지지자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적폐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촉구 서명 참여자는 7만여 명. 도민운동본부는 다음 주까지 경남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김 지사 보석 신청 자료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에서도 올 들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경상남도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초중학교 입학생과 베트남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김해 한 병원에서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9개월 된 남자아이는 현재 집에 격리돼 있습니다.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진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후보 사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후보는 민중당이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총투표 대신 모든 정당이 사용하는 유권자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라고 민중당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석형 민중당 후보는 조합원 총투표 없이 여론조사로만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에 불과하다며 정의당에 오는 24일까지 최종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다음 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모레부터 이틀 동안,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사 노조는 인력 구조 조정과 동반 부실 등을 우려하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의결한 새 야구장 명칭,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제1부 시장과 7국장 9명 등이 참석해 관련 부서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조례안의 수용과 제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다른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전과를 부풀려 허위 사실을 조합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농협이 정부의 공식적인 구제역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방역과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어제 구제역 방역을 위한 이동 제한 조치를 풀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터키 등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터키의 베어링 생산업체인 ORS사가 $1,000,000를 투자해 창원 지역 기업체와 제품을 합작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공작기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도 창원 지역 공작기계 전문 회사와 100억 원을 투자해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소외계층의 야구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티켓을 오는 20일부터 판매합니다. 드림 티켓은 내야 일반석 40곳을 대상으로 기부자가 35만 원을 내면 NC에서 40만 원을 부담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탁받은 좌석을 스포츠 관람이 어려웠던 경남 복지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